저기요, 저기 네. 그 카카오뱅크 뱅크 가지고 계세요? 네. 네, 그거 7만 367원에 매수했고요. 네. 그리고 25% 비중 25%. 계속 이렇게 안 보고 조금 저기요, 저기 언제 여기까지 올수 있을랑가 모르겠네. 아, 가격대를 보니까 작년에 한 9월 정도 가을경에 들어가셨어요, 시청자님? 대응이 좀 오래되셨네요. 지금까지 끌고 오신 상태인데. 네, 언제쯤 올라올까가 가장 답답하신 상황이신 거죠? 네. 일단 거리가 꽤 있어가지고, 현재가하고 손절에 대한 생각도 어느 정도는 있으세요? 아니면은 될 때까지 일단은 나는 시간에 있으니까 여유 있게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더 그냥 가지고 많으세요? 아, 가야죠. 후자 쪽에 생각 조금 더 하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그런 그러면 상황을, 네. 만약에 이게 손절하려면 얼마 정도에서 보면 손절해야 되나? 아, 손절도 만약에 해야 된다면 가격대까지 저희가 한번 체킹 도와드려 볼 해야 되는 테니까요. 건지, 네. 아니면 가지고 가면은 언제쯤 그 가격이 오는지. 네. 알겠습니다. 이거 손절하고 더 빨리 또 수익 낼수 있는 종목 있으면은 갈아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거니까 일단 저희 최병훈 전문가님의 판단 같이 한번 좀 들어볼게요, 송대님. 네. 아, 손실이 너무 많으세요. 지금 4만 원이 채안 나갑니다. 너무 뼈아프게 이번 달에 하루 빼고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는 주식이어가지고 아직까지 뭐 바닥을 잡았다라는 신호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손절도 약간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조금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게 조금 더 마음에 끌리시는 상태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또 선택이 현명하다고 판단하실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투자 의견은 반등 시좀 매도를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카카오뱅크를 사신 이유는 아마 작년에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상장했을 때 시가보다 5만 원부터 딱100% 올라가니까 그때는 올라갈 때안 사고 있다가 내려왔을 때 작년 9월 달 정도 돼서 9만 원대에서 7만 원 오니까 한20% 빠졌네. 많이 빠졌구나. 사람들 다 좋다 하더라. 이렇게 해서 사셨잖아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대다수. 주식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주식 하시면 안 되는 분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은행주를 사신다는 것은, 은행주는 기본적으로, 경기와 동행을 합니다. 경기와 동행을 하는데, 특히 카카오뱅크는 은행주 중에 고성장주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으면서, 처음에 상장할 때부터 잘 갔습니다. 고평가로 해서. 그런데 KB 기존 은행이라든지 KB금융이라 이런 걸 비교해 보더라도 그때 당시에 절대적인 고평가 상태에서 단순히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무리 예를 들어서 동방사가 고평가고 지금 당장 팔아라 그래도 주가가 올라갈 땐 절대로 믿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왜냐하면 가격이 지도자가 되는 거죠. 전문가가 아니라. 그러면 내용을 듣고 내가 판단해야 되는데, 테마주처럼 생각해서 사서 갖고 가면 결국은 대형주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처럼, 저 같은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일급 투자자 아니면 외국인과 기관들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합니다. 즉, 가치 평가를 해보고, 과연 몇년 뒤까지 지금 현재 주가가 반영되는지 그걸 보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카카오뱅크 아무리 다른 은행의 뱅크보다 경쟁력도 좋고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렇게 고평가를 받아도 되나? 그에 대한 지금도 절대적인 고평가에 보세요. 지금 시가총액 18조 7천억이에요. KB금융 23조입니다. KB금융보다는 좀더 낮지만 KB금융보다 한20% 정도 할인 적어요. 그죠? 시가총액. 그런데 이 규모를 보면 KB금융은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면 카카오뱅크는 영업이익이 4,240억이에요. 예상이. 근데 KB금융은 6조 7천억입니다. 15배가 높아요. 근데 KB금융의 시가총액보다 20%밖에 적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 KB금융을 비교하더라도 카카오뱅크는 지금 10분의 1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주가가. 그래야 적정 주가가 되는, 그래도 성장성을 포함해 주더라도 얼마 주겠습니까? 두세 배 준다 하더라도 그냥 고가죠. 그럼 카카오뱅크는 8천억이, 2년 뒤에 8천억이에요. 영업이익이. 그럼 지금 현재 18조 정도 되니까 거의 25배 되는데요. 은행주는
장사를 계속해서 잘해서 돈을 벌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많아야 되는 거죠. 돈 놓고 돈 장사하는 데잖아요. 자본금이 적잖아요. 그죠? 어디서 계속 돈을 구해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앞으로 저는 3년 뒤에 2025년도부터는 은행주는 반타작 이상 돼서 다시는 회복 안 할 걸로 보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와서 경기가 침체가 계속 이어지면 부동산 반타작 되고요. 은행주 반타작, 은행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세계적인 은행들이 앞으로 5년 안에 2008년도 미국의 은행 망했듯이 금융주의 위기가 올 거라고 저는 80% 확률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겁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은행주 물리신 분이나 이익 나신 분들은 본전을 꼭 지키시고 물리신 분들은 반등할 때 꼭 장이 반등해 줄 겁니다. 주식은. 그러면 거기서 비중을 축소해서 좀 손절을 해서 확실한 걸로 산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반등의 거래 지지선 저항선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5만 원 정도 때는 갈 걸로 보여요. 여기서 한 30% 그러면 좀 더 많이 간다면 6만 원, 2천 원, 3천 원. 자, 그럼 3만 7천 원이니까 5만 3천 원 정도까지는 1차 목표가고 그 다음에 장이 전체적으로 괜찮아지고 경기도 괜찮아진다면 한 6만 5천 원 정도 내외까지 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사신 가격의 10% 정도 손절은 오면 반드시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2차 목표가, 최종 목표가 6만 3천 원이고요. 1차 목표가 5만 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3만 7천 원 정도 손절가는 늦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회차로 나눠서 목표 주가 지금 산정해 주셨는데요, 수원자님. 네, 그러면요. 네. 저기 뭐야, 흔적이 조금 밑에서 조금 샀었으면은 좀 네. 평균 단가를 좀 내릴 텐데 지금이라도 조금 사면은 안 될까요? 글쎄요, 1회차 목표가 산정해 주셨는데 여기서 물량을 더 실어가지고 단가 낮추는 건 어떻게 보실지 짧게 더 코멘트 주세요, 전문가님. 저는 네. 나쁜 주식을 물타는 것은 물에 빠져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쁜 주식과 물탈 돈으로 최고의 주식, 앞으로도 숱하게 성장하는, 10년 뒤에 성장하는 주식, 그걸 사야 되죠. 그거 조금만 사놔도 그걸로 이 손해난 거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물타는 거 금지입니다. 네, 금지입니다. 시청자님, 다른 쪽에 그 소중한 자금 투입해 주시고 일단은 가지고 계신 물량 조금 정리하시는 선에서 손절 계속 조금 줄여가지고 손실포 나오시는 걸로 방향 안내 도와드릴게요. 힘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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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뱅크 오늘 첫 종목 도와드렸고.